자, 다음 주에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뭐 엔비디아에 집중된 시장이었고 여기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 좀 세워볼까요? 다음 주에도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특히 그동안 많이 기대감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물론 세부안 같은 경우 좀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한층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많이 이탈이 되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시장도 외국인 선물, 현물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스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라든지 금융지주사 수급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매수 상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세론으로 작용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봐야 하는 건 시장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데 외국인 수급 이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혹은 버티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지금 외국인 수급이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어요. 지난 11월부터 치면 외국인의 수급이 약 16조 정도 들어왔고 한 1월만 하더라도 증시가 급락할 때 기관이라든지 개인은 차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그때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담고 있었어요. 네. 아직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증시에 외국인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현재 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세워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세워보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그럼에도 좀 견고하게 나와준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물론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메리츠금융지주라든지 일부 금융사라든지 지주사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가 있으나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지수가 견고하게 버티는 모양새에서 반도체라든지 혹은 바이오, 금융 이런 쪽의 수급에서 확산이 될 수 있다 보니 저는 종목별의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이탈이 된다면 증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에 따른 반응, 외국인 수급의 반응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일단은 변동성은 좀 다음 주 초반에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섹터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좀 사실 다음 주에 재료 매매가 굉장히 많아요. 이벤트에 대한 부분, 특히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MWC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지 엑셀, AI 이런 쪽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화요일에는 APR이 또 상장 예정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섹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종목별 장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벤트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미용 의료기기의 주가 위치가 낮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미용 의료기기가 지난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다가 인모드 실적 발표하고 성장세가 꺾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실적에 타격받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인해서 좀 타격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을 뜯어보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뭐 다양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군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물론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 고성장하는 섹터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그 몇 안 되는 종목이 섹터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물론 APR이 화요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APR의 흥행 여부에 따라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전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나 APR에 몰린 자금만 14조예요. 그리고 공모주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균등 배정 비율이 약 100명 중에 6명만 배정을 받다 보니 변동성은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공모가가 25만 원이고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 수준인데 만약에 따따블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됐을 때 시총 7조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했을 때 APR의 PER과 클래시스의 PER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뭐 클래시스라든지 다른 미용기기들의 PER도 현저하게 네. 낮다.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관심도 다시 한번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할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 APR 상장과 그리고 또 실적을 뜯어봤더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받았던 것들에서 또 다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룸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네.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가 치고 나갈 때 항상 대장으로 먼저 나가는 종목이 클래시스라는 네네.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약 49.8%, 50%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매출을 100만 원을 팔면 이익이 5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뭐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물론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녹아들어서 바닥권에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게 클래시스가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를 냈는데 이번 연도 예상 가이던스가 약 25% 정도 증가한 매출 2,25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성장이 지속이 된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브라질이라든지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했을 때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3만 9천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 대 부근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28,950원 라인대인데 네. 그 라인대가 바닥권에서 좀 튀어오른 그 라인대이다 보니 그 라인대는 손절가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위치에 왔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시청자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신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